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는 4월 8일 오후 2시 북면 목동리 주차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이철희 후보는 어느 당 후보는 자기 밴드에 한반도를 그려놓고 자기 당이 이기면 좌파 종북들을 북으로 보내고 자기들이 지면 남쪽이 공산화된다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달콤한 색깔론 정치를 추방하고 진보, 보수 최면술 선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일꾼 1번 이철희 서민경제 책임질 새로운 일꾼 탄핵당한 당, 탄핵을 반대한 당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미통당을 국민 여러분의 표로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지역 출신 군의원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심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가평군이 더 이상 인근 시군보다 비춰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기호 1번 이철희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군부대가 많은 우리 지역은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관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항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큰 일꾼 누굽니까? 군 조직을 잘 아는 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우리 북면에 있는 탄약고 이전 문제도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면은 이미 지난 8년간 지역의 군의원조차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해 서러웠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저를 뽑아주셨기에 북면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소금리 농어촌도로 확보장, 이곡리 LPG 조성사업, 북면생활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 하나로마트앞 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 4차선 확장,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 사업 외에도 정몽리에서 도대리 세력리 목동까지 하천 SOC 사업 등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목동 생태숲 스카이타워까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을 뽑았는데 이 정도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당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하실 겁니까?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물꼬를 터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현장과 경기도를 오가며 주민의 편에서 도지사님을 만나 설득했고 제1경춘국도 가평군안 간철이 제1공약이며 농어촌 민박법이라는 비현실적인 법안에 갇혀 나날이 힘든 펜션 사업자분들의 힘든 현실을 알기에 농어촌 민박법 개정이나 펜션법 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소통해야 합니다. 정부와 소통하고 경기도와 소통하고 지자체와 소통하며 우리 가평을 희망의 도시로, 우리 북면을 관광의 도시로 바꾸는 소통대장 누굽니까? 사전선거 투표일에 기호 몇 분을 뽑으시라고요? 네, 기호 1번 큰 인물 능력 있는 일꾼 누굽니까, 여러분? 6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최고 고령사회가 여기 북면입니다. 북면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한 당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했어요. 10명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병국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이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당의 후보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은 고장난 시계가 멈췄다랍니다. 고장난 시계가. 시간을 누가 멈춰놨습니까, 여러분? 열 번 하도록 그 사람들이 다 멈춰놓고 덮어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북면이 발전하려면요.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디 가나 도로망이 잘 돼야 됩니다. 사통팔달 뚫려야지 사람도 짧은 시간 내에 올 수 있고 그 지역에 또 집가도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 75번 국도 하나 갖고 한 50년 넘게 써먹고 있어요. 50년이 뭐야? 한 100년 넘게. 생활이 기말입니다. 다른 면 가보세요. 사통팔달 다 뚫려서 균형 발전이 다 됐어요. 요번에 일 잘하는 큰일꾼 이철희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왜 하냐면 여당이고 집권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함께 여당 국회의원 만들어서 이 역할을 이철희 후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철희! 논남에서 상권이 가는 거, 지방도 뚫어야죠, 뚫어야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속으면 안 되십니다, 이제. 네. 속지 않으실 거죠? 네. 탄약고도 너무 오래 여기 정체가, 여기다 부대가 오래 있어서 군사보호 지역으로 다 묶여서 일대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사람이 힘 있는 국회의원, 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처리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책사업, 또 도에서 우리 여기 계시지만 김경호 의원, 도의원이 하는 사업 함께 만들어 가려면 이철희 후보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4월 15일날 이철희 후보 찍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철희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선거 때문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이 정치 일정은 국가의 큰 틀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포천 가평, 가평 포천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봤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뽑은 선출직들이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선이 되면 지역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당에 가서 잘 보여서 공천만 받아오면 또 당선이 되는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면술 선거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은 합니다만은 투표 때가 되면 다시 진보 보수로 날아서 어느 당만 일방적으로 투표하는 이 최면술 선거에서 이번에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달콤한 색깔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당 후보는 어제 자기 밴드에 한반도를 그려놓고 사선을 그려놓고 자기네 당이 이기면 좌빨 종북들을 전부 북쪽으로 보내야 되고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지면 남쪽이 공산화된다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색깔론에 의존하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당은 우리는 추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평의 정치, 가평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꼭 참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가평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지 저 중앙에 가서 우리 가평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가평의 꿈과 희망을 중앙정부에 또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정 데이트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 여러분 꼭 살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북면을 위해서 무엇보다 제2경춘국도 가평 문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 가평군 안에는 우리 북면을 통과하는 그러한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과 당당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 김진태라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춘천을 대표해서 우리랑 싸울 때 당당하게 맞짱 뜰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성희! 상판리와 정몽리 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로를 딱 타고 나면 길이 끊깁니다.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 정몽리에서 상판리까지 길이 연결이 되면 다시 돌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판리 정몽리 간 지방도로 제가 개설하겠다는데 여러분 힘 좀 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송규익 의장님의 말씀처럼 저 가평 66사단 앞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지방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저 같은 힘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야 일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북면에는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준호 회장 또 임도영 회장님이 여기 함께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펜션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펜션이 많은 이 북면을 위해서 저는 농어촌 민박법 개정 또는 현실에 맞는 펜션법을 새롭게 입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제 중앙국회에 가면 300명의 국회의원들, 250여 명의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서는 힘센 사람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역을 위해서 투쟁하지 못할 사람은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힘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탄탄합니다. 대통령도 제가 머리 빡빡 깎고
포천의 전철치료소에 들어와야 된다고 가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유미 장관도 만났습니다. 서울시장 만날 수 있고 경기도지사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풀어나갈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자는 겁니다. 이제는 최면술에서 깨어나자는 겁니다. 진보 보수 색깔이 아니라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살펴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견뎌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가평과 포천이 보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이철희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철희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영!